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를 거야. 야당 유력 후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 부정 문제를 지금처럼 강 건너 불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나 또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나 그리고 유력 대권 후보들은 내가 후보만 되기만 하면 민심이 이러저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인식과 판단은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깊이 파고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판단과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부정선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몇 가지 합의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선거 제도 하에서는 부정선거는 필연적이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을 이길 수 있는 야당의 그 어떤 후보도 없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나 유력 대권 후보들은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나 강력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처럼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하는 한 이미 2020년도 3구 대선 결과는 결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네 번째는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는 권력의 연구화에 성공한 일군의 정치 세력들은 그 다음에는 체제 변혁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견해를 제가 갖고 있는 견해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4.15 부정선거 문제를 심각하게 그렇게 파악하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고 최선봉에서 투쟁에 나서야 될 야당은 철저하게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안일한 그런 인식을 갖고 모든 부분에서 불법 부정선거를 다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헌정 역사상 이처럼 투쟁력이 없는 야당이 언제 있었던가 싶습니다. 싸우는 야당, 투쟁하는 여당, 그리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기계와 결기란 것이 상실됐지만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비난받았던 야당은 야성을 상실하고 철저하게 여당의 연구집권에 거수기 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로 인물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그는 8월 18일 날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부정선거, 청주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있을 수 없지만,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란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다시 황교안 후보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입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럴 때 야당이 나서야 되는데 아직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에서 과거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보장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말로 하는 것이라지만 대안이 없는 주장은 공허합니다. 규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야당에게 부여한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로서의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청와대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삭발과 단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맞선 곳입니다. 조국을 끌어내리고 지소멸을 지켜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듣지 마셔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만이 답입니다. 밑 빠진 두개 물붓기 선거운동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쇼쇼쇼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 결정돼 있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의 지적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선거운동은 바로 조작과 사기를 치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어떤 선거운동을 벌려야 조작과 사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발 생각들 좀 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야당 국회의원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조작과 사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선거제도하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의의는 없고 시중잡배처럼 계산기만 두드리는 자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압제의 사슬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야당 후보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병했던 인간들만 덕실덕실하고 한자리를 하기 위해서 캠프에 줄을 대는 그런 인간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기울고 민주주의가 저물면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작과 사기로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데 당신들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이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